잡는 청춘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네요. 역시 그 작곡가라서 그런지 더 와닿게 부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가수로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현장에 또 연결해봐서 또 과연 어떤 리포터가 어떤 현장에 가 있는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자, 현장 나와주시죠. 속초시에 위치한 실향민 정착마을 청호동을 아십니까?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주는 갯배를 따라 그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아바이 마을로 떠나볼까요? 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현장 리포터 길정화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곳인데요. 바로 속초에 와 있습니다. 자, 이 갯배를 타고요 조금만 가면은 아바이 마을이 나오는데 아바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와 아바이 마을을 이어주는 갯배는 속초를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안겨줍니다. 갯배는 손으로 끄는 무동력 해상교통수단인데요. 다시 가요. 빼요. 다시 가요. 네. 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코스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요. 근데 잘생겼다, 세 분 다. 알아요. 네, 알아요. 학생이에요? 네, 대학교 올라왔어요. 대학교. 1학년. 지금 고3 졸업식. 아, 축하드려요. 이제 제대로 이제 성인이 되신 거예요. 네. 자, 속초에 언제 왔어요? 오늘 지금 방금 왔어요. 방금 왔어요? 네. 오, 방금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민박집이 얼마예요? 민박집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먹거리는? 지금 이제 먹으러 가려고요.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아바이순대. 아바이순대 역시. 아, 속초에 오니까 됐죠? 네. 네, 여자친구 좀 받쳐주긴 했어요. 왜요? 없어요? 이제 입학을 하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와 또 함께 오고 네, 부모님 서울에 계실 텐데 자 방송으로 한번 메시지 한번 띄워주세요. 엄마 저 방송 탔어요. 자 V해야지 V. 자 그럼 댄스로 마무리를 합시다. 네, 괜찮으십니까? 기분 좋은 댄스로. 갯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길지 않았어요. 짧지만 좀 아쉽지만 즐거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바이 마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없으신가? 저기 자,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갯배를 타고 오면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실험이 정착촌이죠? 예, 그렇죠. 예, 거기 그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네, 바로 여기 다 왔어요. 이게 이 손자리가 바로 아바이 마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바이 마을? 예, 예, 예. 아, 그러면 배도 고프고 하니까 아바이 순대도 먹고 싶은데 어딜 가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바이 순대가 이쪽으로 가면 네, 아무데나. 네. 어르신의 투박하고 정감어린 함경도 사투리가 고향을 찾는 듯 푸근하기만 한데요. 어르신의 말씀을 따라 길을 재촉했습니다. 진해? 아바이 마을? 이게 오징어 순대예요? 이야, 이게 한국말 할머니 하는 집은 저희 집 뿐이에요, 이 동네에서. 어머, 진짜요? 엄마가 가정을 시켜도 한경도 할머니가 당연 가정을 시켜준다.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아발 순대도 있고 순대 국밥도 맛있어요. 많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셔. 아바이 마을의 별미인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 가자미 무침, 명태 무침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아바이 순대 원조집을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아바이 순대 맛을 좀 보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옆에 우리 어머니 나와 계세요. 정말 모시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준비하고 아주 쫀득 꿈을 보여.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남도 심포. 함경남도 심포? 아, 아 그러면 여기 넘어오신 지가 지금 한 21살에 내려왔을 것 같아. 한 60년 모든지. 아. 60년대. 이래서 산지만 했더니 60년이 됐는데 아래 대에 갔다 와서 북진한다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여기 여우와서는 정조에 대해서 못 들어가고서 여우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거기 고향에 계셨었고 다 이제는 돌아가죠. 예 돌아가셨겠고요. 나이 있는데 예 우리 어머니한테가 지금 이제 85살 아 21살 넘어와서 가네. 아 그렇죠.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시고 여기 네. 이쪽에 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네, 네. 와서 네. 같이 들어간다 고향 사람 말라가지고 살았어. 고향 분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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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이 계시고 지금은 또 돌아갔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도 고향 분 이제 만나셔가지고 자녀분도 가지시고 네. 네. 자녀도 칠남이 칠남이 되셨어요. 아들로 있다 없어. 네. 고향 생각 많이 나시죠? 언제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세요? 명절날에 갔을 때나 네. 아, 명절날 네. 이제 명절날 다른 고향 가는데 먼 이북땅에 이제 고향을 두셨으니까 갈 수도 없고 네. 부모님도 많이 그동안에 많이 보고 싶으셨겠죠? 보고 싶고 말고 가지 네. 말할 수 없지 뭐. 어머니 20살 때는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여기 나와서 돈도 못 쓰고 피아니라고 어디다 직장도 없지 벌어먹어서 힘들어가지고 고소 밥을 먹으라도 댕기고 반찬을 달라도 댕기고 말도 못했지 뭐 고생하면 지금도 이제 뭐 이상아도 상봉 이런 얘기도 TV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 빨리 통일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만약에 이제 통일되면 고향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고향 산초에나 기고하고 와야지. 들어간다 엄마.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85 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산가족도 안 만나는 게 통일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그럼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아이고 말도 네. 못하지 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살아서 만나야 되겠는데 현지간데 네. 만나지 못하고 하자.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제 고향 땅 어디로 가시지 않을까? 함경남도 심포. 심포, 함경남도 심포. 고향 땅을 밟으셔야죠. 네. 그쵸? 네. 아, 정말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대폰 발표하고 통일선을 활동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네, 오늘 우리 어머니 뵈니까 더 애틋하고 그런데요.